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떤 선물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찾아뵙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높은 선물도 인기라는데 자식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겠죠. 류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어버이날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만 원이 넘는 꿀 선물 세트도 등장했습니다. 더 부모님께 좀 더 가격대 있는 선물 사드리면 좀 더 좋아하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백화점 둘러보고 있어요. 부모님 사랑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명절도 아닌데 한우 선물 세트를 작년에 3배가량 매장에 더 내놨고 지난달 한 백화점의 외국산 프리미엄 식기 세척기는 전년보다 65% 많이 팔렸습니다. 자연히 지출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5월 직장인 지출 가운데 어버이날 선물 평균 지출 금액은 33만 5천 원으로 어린이날 선물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뵙지 못하는 죄책감을 선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고가의 그 선물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합리적인 그 소비를 하는 게.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은 현금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